예, 특수하다면 특수한데, 뭐 깁슨이 그렇게 뻘짓을 한건 아닙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깁슨이 요새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아요. 2018에 넘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그 회사의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그 뭔가 그렇게까지 회사의 명운을 왔다 갔다 할 만큼 큰 일은 그런 벌이지 버리지 말자. 말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해서 최대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이런 기조가 보이는 것 같아요, 느낌이. 거의 이 사람들이 깁슨이 원래 회사의 명운을 가지고 장난질을 했을 정도로 정말 뻘짓이라고 하면은 팬더의 뻘짓과는 차원이 다른 차원이라네, 차원. 스케일의 뻘짓을 했던 게 사실 깁슨이란 말이죠. 팬더에서도 물론 뭐 제규어나 아, 뭐뭐 하는데. 재즈마스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특이한 그런 기타들을 통해서 회사의 존폐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현명한 어떤 보험을 최대한 잘 들어놓는단 말이죠. 근데 깁슨은 보험이 없어요. 빠꾸가 없는 네, 브랜드야. 그냥. 뭐 일단 갈 길을 다 자기가 싹 막아놓은 다음에 저질러 버리니까 그게 망하면은 뭐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회사 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아니 그거라도 다시 갖고 와봐. 그래? 갖다 놓고 겨우 살아나고 막 이렇게 연명을 해온 브랜드였는데, 2018년도가 참 다행인 게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런 과오들을 수습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죠. 2015년도부터 깁슨의 그런 또 궤벽이 한 2, 3년 동안 거의 회사의 목줄을 잡아흔들다가 2017년에서부터 좀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18년에 많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잊혀진 모델이 있죠? 어떤 모델 말씀하시죠? 깁슨의 뻘짓의 최고봉, 네. 파이어버드 X. 깁슨조차도 얘기를 안 해요. 네, 네. 그렇죠. 뭐, 나올만한데, 옛날에 이런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지네들 이렇게 하면서 나올만도 한데, 아예 X라는 거는 아예 있질 않아요. 그렇죠. 깁슨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과오에 저지른 그 과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안 다시 한다는 거, 한마디도 안 해. 언급을 안 한다는 예. 거거든요. 심지어 지금 벌써 그 예. G-Force 손절한 거 보세요. 아예 맞아. 안 하잖아요. 싹. 예. 하이 퍼포먼스? 그런 거 아무 우리가 상관 뭐한적 뭐. 없어. 기억 안 나. 거의 지금 이런 HP 수준인데. 우리가 컴퓨터 회사야? 무슨 뭐, 예. 그쵸. 뭐, 손절이 진짜 빠른 회사인데, 네. 문제는 거의 뭐한 손실이 50% 이상 났을 때 손절나기 파이어버드 X는 참 쳐보고 싶었어요, 때문에. 참. 네, 아, 참 그렇습니다. 멋진 기타였어요. 충격적이었죠. 네, 그래서 2018 레스폴 스튜디오 엘리트. 또 엘리트란 말을 붙여서 다소 뭐좀 팬더스러운. 근데 이번에 팬더에서는 트레디셔널을 붙여가지고, 이뭐 깁슨이야 예. 뭐야? 말했는데, 이번에는 레스폴 스튜디오 엘리트를 붙이면 팬더야 뭐야? 팬더 약간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만 눌러지나? 네, 서로 뭔가 이렇게 브랜드 네임을 지금, 빠진다, 오, 빠지네. 엘리트네. 네, 이렇게 점점 두개 브랜드가, 네, 서로의 못난 점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네, 2018 레스폴 스튜디오 엘리트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했었던 레스폴 스튜디오를 먼저 볼게요. 엘리트 전에 선생님은 깁슨 오븐쿡드라고 주셨고요. 저는 말잘 듣는 스튜디오라고 드리고 8.0, 8.0 나왔습니다. 2017년도에는 어땠나? 2017년도 깁슨 분명히 변했습니다. 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스튜디오 치고 무겁다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변하긴 변했는데 좋은 쪽으로 변했단 말은 안 하셨거든요. 네. 그때 점수가 7.0, 6.5로 역대 최저의 스튜디오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2017년에 아주 심했죠. 네. 짝수회가 잘 좋은가 봐요, 깁슨. 짝수애가요? 네. 그렇다고 뭐, 예? 짝수애가요? 2017년에는, 15년은 네. 그냥 변화는 있었는데 그렇게 그쵸. 눈에 근데 띄는 변화가 없었어요. 2016년도에도 그 암흑기를 걷고 있을 아니야, 때라, 2015에서 또 대차게 한번 2015가 최고로 말아 말아먹었던 거죠. 먹었죠. 네. 예. 2015에서 이렇게 홀짝 이런 말아먹고, 게 없군요. 예, 그냥 그게 그쵸. 그냥, 막, 이거, 그냥 막, 이거 치면 안 되네. 15, 16 그냥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올라오고 올라오는 있는 중이네. 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게 홀짝으로 이렇게만 돼도 얼마나 얼마나 좋아요. 좋아요. 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렇게 들어가냐. 그렇습니다. 홀짝도 없고 무슨 뭐 예. 파보나치 수율도 아니고 아, 뭐 그냥 그럼, 예. 전혀 알 수가 지가 그냥 없어요.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렇습니다. 자, 226만원의 권속가에 203만원의 할인가를 갖고 있어요. 일반 스튜디오 모델이, 2018 모델이 한 190, 네, 180이 정도 하고요. 그 이렇게는. 전 모델이 할인 중에서 140, 150 정도 하는 걸 보면 가격은 높은 편이죠. 근데 이번에
2018 모델들이 전부 다 가격 높다고 까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그건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Made in USA 98.5cm 전장에 45mm 두께 75mm 12플랫 뒷둘레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플 탑에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슬림 테이퍼넷,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에 키드니 머신 헤드 43.053 너트 너비에 지판 공률 반지름이 12인치 305mm 22 미디엄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29mm 깁슨 특유의 네. 네, 깁슨 스탠더드 스케일이죠. 그리고 57 클래식 넥 픽업, 57 클래식 플러스 브릿지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 투톤 토글 스위치, 그리고 알루미늄 튜너매틱 홀스슈 빅스비. 홀스슈 네. 이거 네. 말발굽이죠? 네, 네 말발굽 빅스비. 말발굽형이고 이건 줄이 좀 간단하게 껴지죠. 그냥 바로 걸어서 그렇습니다. 하시면 좀 됩니다. 편해요, 이게. 네. 글로스 니트로 셀룰로스 아쿠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네 일단 뭐 빅스비를 달아놓고 항상 그런 식이죠. 뭔가 약간 병 주고 약은 안 주는 그런 네. 식에 일단 달고 보자 네, 빅스비는 일단 달고 보자. 네, 그런 왜 달았을까요? 이쁘니까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 왜냐하면 근데 빅스비는 거의 약간 지병 같은 거라 어떻게 네. 뭐 딱히 약도 없어요 달아놓으면은. 네. 요거 만약에 자기가 갖고 있는 레스폴에다가 빅스비를 달고 싶으면은 요 말발굽형 요거 사시면 말발굽이 됩니다. 차라리 좀 더 낫죠. 네. 시스템이라도 편하니까. 요게, 네. 요게 이제 그걸 저 테일피스를 제거하시고요. 그대로 박으면 됩니다. 네, 다른 그렇습니다. 아무런 뭐 공구 조작 없이 그대로 박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튜닝 안정성이 다 그저 그럴 거면은 줄이라도 쉽게 끼자라는 예, 거죠. 예, 그런 네. 거죠. 여당에 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게 옛날 이거가 요거를 기존의 그레츠에다 그 기존의 빅스비에다 붙인 거예요. 여기 줄 끼는데 보이시죠? 네네네네. 네. 원래 그렇군요. 이렇게 말아서 끼는 네, 건데 그렇죠. 그걸 하지 말라고 여기다 딱 이렇게 해준 거군요. 네, 약간 좀 끼기 편합니다. 완쾌는 안 되지만 예, 완쾌는 안 되지만 상태를 예, 호전이라도 시키자. 예. 걸어는 당길 수 있게. 네. 네, 무게 달아볼게요. 무게를 제가 안 써놨는데. 저도 안 썼습니다. 무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뭐 안 들어보시고 쓰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예. 어차피 질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엔 제가 질 것 같아요. 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3.36kg. 전 43kg. 네. 선생님 맞추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제가 틀릴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막 썼어요. 너무 맞춰서 맞추실 것 같아요. 네. 막 써도 맞추 3.36 써주셨는데요. 네. 3.36이 또 이래. 아이, 틀릴 거예요, 아마. 7일 상당히 무겁네요. 네, 이번에는 그냥 제가 맞출 때는요. 선생님 0점이 확 나가고 둘 다 완전히 틀릴 때 그때 제가 맞춥니다. 3.71 그레츠를 들려쳐서 되게 가벼운 느낌. 이게 약간 시각적인 효과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아져서 좀 더 가볍게 느껴진 것 같은 네.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그 굉장히 무거운 건데요. 네, 3.71 생각보다 진짜 네. 아니 이게 3.71이면 오히려 첫 시간에 했던 빅스비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또 우렁차네요. 네, 힘 있습니다. 아주 유의미한 스플리트. 네, 에피폰한테 좋은 거 배웠어요. 네. 진짜 좋네요. 약간 공격 성량도 있고요. 이렇게 또 얌전한 맛도 네네네. 있고 안정감이 굉장히 좋네요. 예. 밸런스와 안정감이 예. 상당히 좋습니다. 빅스비도 잘 먹고요. 저 팬더의 크런치 박스.
어, 사운드가 아주 뭐 좋네요. 마샬게이. 내실이 있는 사운드를. 네, 마샬게이. 게인 8. 네, 튜닝 많이 안 나왔어요. 네, 전혀 안 나왔습니다. 네. 전혀 안 나왔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네, 거짓말이죠. 네.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세 개 네. 나갔습니다. 세 개. 네. 저희 그 예전 그 명곡 중에 네. 걸어서 하늘까지라는 네, 1993년도에 나온 드라마인데 네, 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아. 잘 들어봤습니다. 아, 매번 이런 명곡을 발굴해서 네. 아, 신나네요. 아, 진짜 신나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는데 뭔가 지금까지의 스튜디오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한 게 매력이고요. 그냥 빅스비는 사실 뭐 뭐라 그래야 될까? 달려 있으니까 멋지기는 한데 너무 과하게는 쓰지 않는 걸로. 네. 예. 과하게는 쓰지 않는 걸로. 예, 잘했네요. 뭐 멋은 있어요. 예. 네. 뭐 멋있고 뭐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빅스비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스스로 굴레를 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이 레스폴 스튜디오 엘리트라는 좀 독특한 어떤 이 세계관을 잘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부속의 이름도 있네요. 비브라메이트, 바이브라메이트. 아, 바이브라메이트. 예, 네. 떨림 친구. 네, 떨림 친구. 무슨 다른 용도로 쓸 것 같진 않고요. 예. 네. 떨림 친구. 그렇습니다. 떨림 친구. 네, 레스폴 스튜디오 엘리트 모델.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판 드릴게요. 아주 신사가 아주 젊은 엘리트 신사가 넥타이를 탁 매고 정장을 입고 메탈 연주하는 신사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이한 세계관을 이미지로 표현을 해주는데요. 네, 저는 그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운드가 풍성한데 또 빅스비가 또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저는 통풍과 근육을 동시에 얻다.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량이 늘었는데 통풍이 아 이게 이런 느낌에 네.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걸어서 저 하늘까지 갈 수 없다. 갈 수 없다. 네, 통풍. 예. 네, 이렇게 한 주표 드렸고요. 점수요. 진짜 빅스비는 좀 이게 멋으로만 보시려면 그냥 멋으로만 쓰시고 용도는 조금 너무 과격하게만 안 쓰시면 네, 괜찮아요. 플로이드로도 쓰시는 느낌으로 썼다가는 뭐 한 곡하고 예. 바로 그냥 안 됩니다. 그래도 아니야. 약간 비싸긴 한데 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203만 원. 203만 원. 아, 어떡하지? 아, 이게 좀 이게 좀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이 빅스비가 달려있어서 더 예뻐진 거에 대한 점수를 줬습니다. 네, 점수를 뜨면 8.8점. 저는 7.5 드리려다가 빅스비 때문에 0.5 더 드렸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7.5와 8.4에서 엄청나게 고민한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도 뭐 나쁜 점수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2018들이 점수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점수를 덜 받기는 했네요. 그렇죠. 워낙에 세계관이 독특해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특이한 친구 BFG인데요. 이 BFG가 참 논란이 많죠. 깁슨 USA 2018 BFG 한번 건데, 예전에 저희가 BFG 기본 모델도 했었고 BFG 게린모어 모델도 했어요. BFG가 뭐냐면은 Barely Finished Guitar 이렇게 해서 마감 처리가 거의 되지 않은 그 우둘두둘한 그 있잖아요, 막 논 갈라진 것 같은 그 가뭄 맞은 땅 같은 그런 질감의 그 외관을 갖고 있는 그런 기타라 Barely Finished 기타인데, 이거를 뭐 호의적인 분들은 Best Friend Gibson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주 악의적인 분들은 Best Fucking 기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웹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BFG, 과연 뭐 베스트 프렌드인지 파인인지 아니 베얼리 피니시든지 아니면은 진짜 펑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2018 BFG 모델 확인해 보시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